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한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저희의 영혼과 우둔한 마음들을 각성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를 돌아보며 빛의 자녀로 또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우리 갈 길 다가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이 세상이 저희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신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 지구촌이 기상이변에 따른 재앙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탐욕과 교만과 패역함과 무정함과 교활함과 무지함과 무책임함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으로 회복시키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화재와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난민 상태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회자들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과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교회를 사랑하셔서 당회로부터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코로나의 늪에서 헤어나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경험한 말씀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각 구역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사랑과 소명을 부어주셔서 저희 대한교회의 기초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특히 연로한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천국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개인, 가정, 공동체 예배를 가장 으뜸으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의 영적 양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대 찬양의 제물을 받으시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의 사슬을 끊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드리는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곳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세례요한으로 넘어오는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는 이 기간, 여기 43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선지자를 세우지도 않으셨고, 창세기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는 여전히 주관하셨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그 하나님의 침묵하시던 때의 세상의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요약본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세상 역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 세상 왕은 기고만장하게 거칠 것이 없지요, 자기 마음대로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어둠의 땅에서 땅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셉을 안다고 해도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기에 그저 최소한 요셉이 베푼 은혜를 기억해서 그 가족과 그 이민자 집단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정도였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들어서면 그마저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왕의 눈에 비친 것은 우리 백성들보다 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 집단,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 본토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더라, 확장되고 있더라, 그것이 위협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탄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감을 많이 준 것이지요. 일을 고되게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집에 가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11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위에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라 하는 소심한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려도 왕의 복창을 터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인구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혹사시키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가니 급기야는 왕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의 불어남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로 14절로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됩니다. 강도를 높일수록, 생활을 더 고달프게 할수록 오히려 뿌리 깊은 풀뿌리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납니다. 왕의 그 정책이 그닥 효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중독에 걸리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인구가 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정책을 수정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는 큰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애굽의 왕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계속해서 애굽 왕, 애굽 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왕이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구 정책이 좀 치사하고 사람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 명령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왕이 이 일을 알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산파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이르기 전에 이미 출산을 다 끝내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대목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대목도 그저 쉽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서론이기도 하고 뭐 아직 모세도 등장하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좀 더 행간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파라고 하는 이 직업은 당시에 애굽에서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나 가장 하찮게 여기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찮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직업에 속하는 여자 둘이 가부장적인 사회, 그것도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왕 앞에 가서 왕의 명령에 반하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늦어서요. 빨리 가면 될 텐데 늦어서 가보았더니 이미 죽일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럼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면 너그러운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낳은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하는 것을 굳이 산파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남성인지 여성인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 모양이 여자애들 보고 간혹 멋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모가 좀 남자같이 생겨서 그래도 기저귀 갈아주면 압니다. 그 정도 구분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굳이 산파에게 맡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죽이라, 그녀들이 일찍 가지 못해서 아이를 못 죽였다라고 합니다. 늦었기 때문이라지요. 그럼 늦어서 아들인 것 발견해냈으면 죽이면 안 되는 건가요? 왕의 명령은 이스라엘 인구를 억제하는 데 있는 건데,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건데 왜 못 죽였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늦게 가는 바람에 아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산파들의 말, 그 하찮은 여인들의 말을 왕이 야단치지도 않고 그러냐? 그리고 인정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한글로 된 본문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12절부터 시작해서 1장 마지막까지 읽으면 저 같으면 거의 물음표를 여러 군데 찍게 될 겁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갑자기 급변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것을 물음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어를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어만 대조해 놓고 보니까요, 히브리어에 나온 단어 하나를 한글 성경은 한글같이 번역을 안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성경은 유독 이것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며칠을 보았습니다. 왜 이 번역을 안 했을까? 번역에 관한 이야기인데 설교 중에다 그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원문 삼아서 한 거예요. 초기에 한국 신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개역 개정판 성경까지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어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빠진 단어 하나 슬그머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하오브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벤이 돌입니다. 나임 하면 복수가 되어버립니다. 돌돌 두 개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돌들이라고 하는 이 하오브나임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산모가 출산할 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출산용 의자, 조산대, 출산 도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놓고 애굽왕의 산파에게 하는 말을 풀어내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산모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집에 가거든 미리 그 집에 준비되어 있던 이 산모 출산용 의자에다 앉혀두고 그 아래로 들어가서 아이가 나올 때에 아직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기 전에 남자 아기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리고 나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아이가 사산되었다 혹은 의료사고로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해라. 이것이 왕이 산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은밀하고 끔찍한 명령이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밖으로 들린 뒤에는 가족들이 다 알아챘습니다. 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아빠가 안아보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방 밖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방 안에서 오직 산모와 이 산파만 있는 그 자리에서 아기가 엄마에게서 막 태어나올 때 태문을 열고 나올 때 남자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왕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통치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했을까요? 산파에게 이 두 돌은 출산용 의자는 생명을 받기 위한 그리고 똑같이 한 여인으로서 지금 생명을 낳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생명의 도구지요. 그런데 지금 애굽 왕은 이 산파들에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생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의자를 사용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관습에는 아이 낳기 며칠 전에 이 의자가 이미 집 안에 준비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준비해주고 사용하는 것이 산파의 역할이고요. 생명의 도구가 유아 사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 위기가 여기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조산대 혹은 출산용 이 도구가 위기의 의자가 된 이 순간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일을 막아주러 하나님은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는 400여 년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혹 침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지 몰라도 역사의 어둠 속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나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들의 이름값을 감당하려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위기의 의자 앞에서 십브라와 부하는 그들의 이름대로 아름다움과 찬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녀들은 왕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를 낳기 위해 의자에 앉으면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아들 여부를 살피고 있다가 은밀히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살펴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건장해서 이미 아기를 낳았기에 그 의자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출산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될 의자가 위계 의자가 되었던 순간 산파들은 왕에게 우리가 의자를 사용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이미 시간적으로 우리가 늦었고 의자 없이도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의자를 도구 삼을 것을 명령했던 사람들에게 이 의자가 필요 없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그 의료기구까지는 아니겠지요. 그 의자를 사용하라 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잘못된 명령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마슈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자어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중국인들이 한 말도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이 먼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어 유래를 찾아보니까. 중국어권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젖혀두고요. 뭐 통상 우리가 쓰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서 마슈버 이것이 위기인데요.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 이 랍비는 유대 문화 속에 마슈버, 위기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슈버는 출산 의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하우브나임이지요. 출산 의자입니다. 이 단어는 아기를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 산모의 몸이 다 으스러지는 것 같고 아이는 힘겹게 엄마의 태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위기의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생명이 찾아옵니다. 위기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마슈버는 위기라는 단어이지만 더불어 출산 의자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위기 뒤에 생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그 마슈버에 대한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 어둠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펼쳐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의자 하오브나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찬란한 생명의 이야기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분명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행복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서의 각양의 위기 상황들은 모리아산 위에서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오늘 이 대목에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히브리 여인들의 모습이나 뱃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의 모습이나 이것도 힘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부재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위기처럼 혹은 위기의 시간에 서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약속을 붙드십시오. 위기의 때라고 여겨진 그 순간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유아 살해를 하려고 했던 왕의 계략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악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거든
강에다 집어 던져라. 공개된 명령이 주어집니다. 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절대로 우리를 방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밀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들의 사악함을 보여주며 일합니다. 위기라고 말하기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악함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악이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2장부터 구체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세상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과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주님께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눈을 맞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직 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한동안 꽤나 유행했던, 뭐 지금도 인터넷이나 서점에 가면 그 매직 아이 책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곤 합니다. 각양각색의 그 색들과 또 점으로 채워진 그런 그림이지요. 근데 그걸 두는 부릅도 똑바로 보면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 매직 아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바보같이 봐야 됩니다. 초점도 놔버리고요, 흐리멍텅한 시선으로 그걸 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림이 뚜렷하게 3D로 입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국 그 신학교 교수님이 미래 기독교 학자거든요. 기독교 학 중에 이제 미래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미래를 준비하는 크리스천의 태도는 매직 아이를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삶의 원칙은 무엇이냐? 우선은 너의 초점을 포기해라. 내 안경, 내 관점, 내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네가 세상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라. 그걸 포기해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통이나 관습에 매여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분에게 내 초점도 넘겨드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도 역사도 관점도 통제권을 다 그분에게 이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격적인 미래를 교회에게, 너에게 허락하실 거다. 그것을 기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칠해진 출애굽기 1장은 배경색을 칠하면 검정색일 거예요. 암흑일, 검정색보다 암흑일 거예요. 그러나 그 암흑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장님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녀들의 초점은 왕에게 있지 않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과 역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내 통치권조차도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세상은 나를 하찮게 보지만, 왕도 나를 가볍게 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며 그분에게 내 생명의 권한을 넘겨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찬 캄캄한 출애굽기 이 일장에서 십보라와 부하가 그들의 이름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도록,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여인들을 바라보며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돋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위기인가요? 오늘 나의 건강이 위기 상황인가요? 오늘 이 나라가 혹은 지구촌이 역사 속에 위기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겨지시는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여겨지시는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넘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하의 삶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이 시간 나의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맡깁니다. 어두움의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기의 의자가 생명의 의자가 되게 한 십브라와 부하처럼 오늘 위기라 말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속에 빠져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씨앗이 끊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 위기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사랑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걸음 위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의 위기 가운데서,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그 자리를 구별하여 함께 온라인으로 엎드려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엎드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두 달여 가까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진행했습니다. 오늘 초등부 예배까지 해서 공식적인 여름 사역들은 다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발표를 가질 수 없어서 영상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수련회들을 짤막하게 모아보았습니다. 그것으로 금년에는 여름 사역 보고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시는 은총이 어둠의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